비키니 다이어트란 그러니까. 무엇인지. 사실 여름이라고 하면서 사실 두려운 여성분들 많으시거든요. 뭐 저를 포함해서. 아,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여름에 지금 이제 6월이 막 시작이 되니까 한 두 달 바짝 하면 8월에 비키니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인트, 그러니까 비키니를 입을 때 태가 사는 몸을 만들면 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껏 많이 놓친 게 뱃살을 빼야지 비키니를 입을 수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네, 맞아요, 건데 맞아요. 오히려 몸에 볼륨감을 주면 되거든요. 저처럼 이제 상하 밸런스를 맞추되 안 하던 어깨 운동을 여자분들이 하고 힙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힙과 어깨의 볼륨이 살면서 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라인 자체가 예뻐지는 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키니를 입든 래쉬가드를 입든 래쉬가드는 네. 배를 가려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래쉬가드를 입더라도 어깨가 예쁜 사람들이 래쉬가드를 입으면 태가 달라요. 라인 자체가 어깨에 옷걸이가 탁 있어야 돼. 네. 그래야지 옷을 입으면 촥 떨어지죠. 그래서 단순히 먹는 걸 줄여가면서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몸매를 만들어가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훨씬 더 뭐 당연히 식사량을 줄이면서 좀 사이즈를 줄일 필요는 있겠죠. 이쁜 네. 다이어트를 이쁜 비키니를 입고 싶으시다면. 뜸뜸 씨를 모시고 저희가 이정민 아나운서가 오늘 이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열심히 해봤습니다. 얼마나 체력이 증진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허벅지 씨름을 한번. 그래서 공격은 뭐냐면 이정민 아나운서의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이정민 아나운서는 심으뜸 씨의 허벅지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고 심으뜸 씨는 오려서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벌어지면 이정민 아나운서의 허벅지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요? 네. 어 벌써부터 이정민 아나운서 좀만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조금만 더. 네. 야, 좀 민망할 정도로 가까이 붙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준비해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뭐 엉덩이 37이 나왔잖아요. 살이지만 엉깡패죠. 엉깡패. 골반이 큰 거예요 저는. 엉깡패. 좋아요. 약간.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엉깡. 이정민 아나운서는 바깥쪽으로 벌리고 네. 그다음에 심으뜸 소연님께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좁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어머 웬일이야. 저 힘 엄청 주고 있어. 바깥쪽으로 어머.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와 힘 진짜 세다. 하나 둘 셋. 아 못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심으뜸 트레이너께서 이정민 아나운서의 방어를 뚫고.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그냥 허벅지의 힘이야. 그냥 허벌을 할 텐데? 허벌을 할 텐데? 자 준비. 심취한데? 알았어요. 나 최선을 다해.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볼게. 자. 어 센데요? 하나. 아니 아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여러분. 예. 허준 씨, 공격해봐. 아, 너는 이건 공격해도 여성분인데 못해. 아니 못할 거예요. 제가 500원 걸게요. 절대 못 벌려, 진짜. 에이, 그러면 제가 벌리지 않고 제가 방어를 한번 해볼게요. 방어를 한번 해볼게요. 방어도 안 될 거예요? 예. 에이, 장난 하나. 저 남자네요, 저. 안 돼, 안 돼. 남자분들은. 한번 해보자. 자. 자, 자 무릎 좀 잡아주세요. 긴장되세요. 하나, 둘, 셋! 무릎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버텼거든요. 진짜세요. 와. 와. 어, 역시. 아, 근데 제가 여름만만해서 네. 이거 뭐 하체 운동을 배웠는데 네. 지금 이 한 이 씨름 이게 허벅지 씨름 이게 굉장히 좋대요. 어, 힘이 진짜 저도 이거 네. 처음 해봤는데 엄청 힘든데요. 즐겁잖아요.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상, 서로 간에 즐겁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가 하기에 정말 좋은 거예요. 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오늘 이 자리에 네. 있기까지 또 우리 심으뜸 트레이너를 또 저 숨 좀 고르세요. 김치네. 멘탈 제가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심으뜸 씨는 정말 으뜸인 것이 애플 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예쁜 힙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팁 좀 알려주세요. 팁은 힙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 일반 좀 요새 바쁜 것도 있고 저는 침대에 눕거나 앉는 게 방송 이외에 잘 때밖에 없어요. 아. 앉아서 쉬는 게 거의 없어요. 아 진짜요? 계속 움직이고 만약에 제가 2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어디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녀요. 와. 제가 되게 그걸로 많이 걸어 다니는 걸로 유명한데 강남역에서 신사역 강남역에서 뭐 가로수길 한강까지도 그냥 왔다 갔다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 정도만 5km 이상 될 텐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 걸어서 40분 거리는 무조건 다 걸어 다녀요. 시간이 없을 때는 택시를 타더라도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는 걷고 또 아니 땀나잖아요. 난 걸어서 4분 이상이면 무조건 차 타.
그래서 약간 막 미친지 막 이렇게 걷는다기보다 일상생활 좀 걷는 양을 좀 높이는 편이고 네. 생활 습관 자체를 좀 건강이랑 좀 키워드를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채 과일도 당연히 좋지만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물 중에 물 중에 물 어디 있어? 물 중에 힙이 왜 좋아요 하시는데 힙도 어쨌거나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커지면서 하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을 구성하는 일부가 물이에요. 물을 많이 드셔야지 근육량이 또 커지고 그럼요. 몸이 약간 볼륨이 생기거든요. 저는 왠지 지방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근육은 되게 절대 따뜻한 아니에요. 섬일 줄 알았거든요. 근육은 오히려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애들이 뭉쳐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육은 오히려 더 잘게 돼 있고 힘이 줬을 때만 딱딱한 거지 물은 이렇게 근육은 힘 안 줬을 때는 말랑말랑해요. 제 여기를 만져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크림치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부,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두부고. 식빵 좀 가져와라. 일반적으로 스쿼트가 전신 운동이기도 하면서 힙이 네. 가장 좋기도 해요. 그리고 스쿼트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최고로 좋은 운동 중에 하나죠. 스쿼트는 이런 거 잡고 해도 되거든요. 그거 위험해요. 그거 쓰러져요. 그거. 만약에 잡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잡고 내려갔다가 일어나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럼 잡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일어나면 또 스쿼트 네. 운동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내가 어디 이렇게 잡을 데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이거 힙업 운동 딱 보이는 것 자체가 힙을 쓰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연속해서 하는데 내가 힙을 계속 쓰고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생각보다 효과가 진짜 좋아요. 스쿼트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이 동작을 해줘요. 근데 선생님 그게 골반이 틀어져서 오픈이 돼버리면 안 좋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골반을 이런 건 안 좋고 내가 시작 상태에서부터는 골반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짧게 가는데 저는 짧은 범위나 큰 범위에서 근육을 계속 잘 사용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조금만 쓰셔도 살짝만 돼요. 살짝만 해도? 조금만. 그래야지 근육의 느낌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거나 허리를 꺾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다치고 오히려 몸통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한 다리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저는 이거를 뭐 복합적으로 해서 스쿼트랑 힙 익스텐션 방금 전에 한 동작이랑 푸시업을 뭐 섞어서도 하거든요. 이렇게 뭐 푸시업 한번 했다가 힙 익스텐션 푸시업 네. 했다가 이거 이러면 전신 운동도 되고 아니면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다가 뭐 두 번 엉덩이 수축하고 일어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응용 동작도 많이 해요. 이렇게 웨이브까지 브레이크 댄스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제가 하면 이게 안 나오네.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안 그럼요. 돼요. 힘이 있어야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힘이 없으면 부드러운 움직임이 안 돼요. 뻣뻣해지죠. 맨몸 운동으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동작이 가장 효과도 좋고 요게 난 좀 이동성 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푸시업 한번 하고 힙 익텐션 하고 버피 테스트 묶어서 해주시면은 단기간에 라인도 만들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비키니 몸매도 만들 수가 있어요.